글로벌 주식 속으로 오늘 함께합니다. 오늘 글로벌 리서치 팀의 정나영 연구원 오늘도 함께할 텐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에 글로벌 시장은 과연 어떨지 그에 따른 뭔가 이슈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굵직한 주요 뭐 일정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네. 뭐 다음 주에 일본 BOJ 금정이나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 회의 같은 경우는 BOJ, ECB 둘 다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 또 뭐 24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의 제조업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외에도 미국 실적 시즌인데요. 뭐 다음 주에 넷플릭스, IBM부터 존슨앤존스, P&G,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다음 주에 주목해봐야 될 것이 바로 21일부터 스위스에서 개최 예정인 다보스 포럼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21일까지 지금 전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주요 일정이 있습니까? 23일에 네.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네. 24일에 이제 주요국의 종합 PMI, 뭐 제조업 PMI 그리고 뭐 중앙은행 관련자들의 연설 그리고 뭐 24일부터는 또 한국이랑 중국이 설과 춘절 연휴로 그쵸. 휴장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일정 말씀해 주셨는데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58세계 경제 포럼이 스위스에서 21일부터 열립니다. 관련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슈를 확인해 볼 텐데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잖아요. 이게 왜 다보스 포럼일까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이 포럼의 정식 명칭은 사실 World Economic Forum, 그러니까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근데 이게 1971년에 시작돼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네. 매년 1, 2월에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마을에서 그쵸. 열리기 때문에 바로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1월에는 정말 우리가 챙겨봐야 될 올해 1월 정말 많습니다. 뭐 CES 지나갔고요. 저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 우리 EL 시청자분이 다바스 포럼 이러면서 약간 또 언어 유의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시사를 할 수 있을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로 이번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어떤 네. 주제죠? 먼저 이번 2020년 포럼의 테마는 바로 Stakeholders for a 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 그러니까 네. Cohesive. 뭐예요 이게? 네. 화합하고 네.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경제의 이해관계자들, 세계의 이해관계자들이라는 테마입니다. 네. 또 그 하단에 보시면 7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Healthy Futures, 건강한 미래, How to Save the Planet, 지구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Better Business, 더 좋은 사업, Beyond Geopolitics, 지정학을 넘어서 Tech for Good, 선한 기술, Society and Future of Work, 사회와 그리고 미래의 일, 그리고 Fair Economics, 더 공정한 경제, 이렇게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정나영 연구원님의 특 장점은 이제 영어 발음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잠이 확 깨셨을 것 같아요. 보스가 많이 모여서 다보스, 또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영어 잘하세요. 항상 제가 정량연구원님께 영어 잘하는 비법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으셨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따로 인터뷰를 해서 여러분께 속속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주요 연설자도 좀 볼게요. 여기 보니까 또 익숙한 얼굴도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보스들이 많이 모이는 맞아요. 다보스 포럼인데요. 네. 그래서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면은 Watch World Class Speakers라고 하면서 주요 그러네요. 연설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 등 문제로 포럼에 불참하고 올해 2년 만에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타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경제관료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까지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 외에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많이 아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이 아마 가운데 세 분을 잘 모르실 텐데요. 네. 위니 비아니마 이 분은 국제구호개발기구의 옥스팜 인터내셔널의 총재로 부의 불평등에 관련한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디피카 파드코는 보면 딱 봐도 굉장히 미인인데 바로 인도 발리우드 스타입니다. 스스로 Live Love Laugh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신건강 문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 WEF 크리스탈상 수상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이 어린 소녀가 있는 유명하죠. 이유가 있죠. 예. 바로 툰베리인데요. 툰베리는 한국 나이로 18살의 스웨덴의 환경운동가로 올해 이 트럼프 대통령과 툰베리의 갈등 관계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저기 지금 사진에도 나오는데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과 툰베리는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어린 친구와 왜 트럼프 대통령은 체면을 챙기지 않고 싸우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먼저 네. 트럼프 대통령과 툰베리의 갈등 관계가 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쵸. 이것을 살펴보면 매주 일단 툰베리가 유명해진 배경이 툰베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다 라는 팻말을 들고 그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 세계 270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기후 행동에 동참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2019년 UN 연설에 이 툰베리가 참석을 하면서 비행기가 아닌 요트를 타고 15일에 걸쳐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네. 이때 이제 참석한 이후에 바로 이 위에 사진을 보시면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툰베리가 트럼프를 쏘아보는 듯한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이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네. 예. 이제 자신은 이렇게 환경을 사랑하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으니까 쏘아본 것이 아니냐라면서 네네. 화제가 됐는데 이걸 두고 트럼프가 트위터를 합니다. 보시면 She seems like a very happy young girl looking forward to a bright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아, 트럼프도 참 성격 좋아요. 예. 네, 바로 이제 이걸 보면서 툰베리는 밝고 멋진 미래를 고대하는 매우 행복한 소녀처럼 보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좋은 뜻이 아니고 이제 다소 조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근데 또 툰베리가 자기 트위터 프로필을 네. 나는 밝고 뭐 미래를 고대한 행복한 소녀야라고 바꿨어요. 아, 일부러 대응을 한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과 네. 툰베리 양의 아주 스케일이 그렇죠.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1차 갈등이었고 2차가 또 있는. 네. 바로 이제 작년에 네. 2019년 타임즈지 올해의 인물에 그쵸. 툰베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 사진 인상 깊어요. 네, 네. 바로 표지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이 얼굴에 트럼프 얼굴만 넣은 합성한 사진을 게재하는가 하면 아이고. 또 트럼프가 또 트윗을 남깁니다. 유치하네, 유치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네. So ridiculous라고 하면서 그레타는 분노 조절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고 친구랑 네. 영화라도 보러 가라 진정해라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건 본인의 약간 경험담인가요? 본인이 약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영화 보면 괜찮아졌나요?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이걸 두고 트럼프가 이제 평소에 타임즈지 올해의 인물에 욕심을 내고 있다. 네네. 질투한 거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뜨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배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기후변화가 실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네.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고 또 각종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운동가인 툰베리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재미난 이야기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요. 다버스 포럼 관련해서 기후변화 관련한 이슈가 있는데 관련한 투자는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ETF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키포인트인데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주요 10개 이제 ETF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탄소 배출을 중심으로 요즘 아시다시피 다버스 포럼 외에도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경영, 착한 기업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ESG를 테마로 한 투자 인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ESG는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 사회,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지표인 이런 ESG를 개별 종목으로 접근해서 평가하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펀드나 ETF 투자가 어떻냐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ETF를 보시면 ESG 관련 종합이 이제 위에 상단에 4개, DSI, SUSA 이런 식으로 4개가 있고요. 네. 또 환경 관련해서 3개가 있고 또 그 아래 보면은 저스트, 티커가 저스트예요. 그리고 티커가 WOMN, 워먼을 약자인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있고 네. 또 맨 하단에 보시면 EAGG ETF는 ESG 기준에 충족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ETF까지 총 이렇게 10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외에도 이제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보시면 네. 리서치, 해외 증시, 글로벌 ETF에 보시면 작년 네. 3월에 저희 팀, 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발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TF에 투자 하기라는 리포트에 더 많은 종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도 해외 자료 관련한 ETF 또 기후변화 관련된 또 ETF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메인 포인트는 ETF인데 기억에 남는 거는 툰베리와 트럼프 간의 싸움. 어쨌든 요거 연결해서 기후 관련된 ETF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량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